하나의 어떤 캐릭터, 어떤 용도에서 쓰일 수 있는 캐릭터를 디자인을 하는 건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또 따라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충분히 멀리 이해를 할수 있게끔 초급, 중급, 고급부터 충분히 다 들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0살이 지나서도 충분히 시작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중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블렛을 써요. 타블렛을 쓰면서 채색을 하는데 혼자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 안녕하세요. 이젠패스트 캐릭터 디자이너 최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육 어떤 커리큘럼을 이렇게 수강을 하시기 전에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로 간추려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캐릭터 디자인 어떤 것들을 배우는 강의인가요? 감이 잘안 와요.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캐릭터, 어떤 용도에서 쓰일 수 있는 캐릭터를 디자인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디자인의 기초적인 것들, 이제 원리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동작 표현이라든지, 또 채색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 그대로 쉽게, 이렇게 그림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정도에서, 조금은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작업까지 전체적으로 초중 고급을 나눠서 예, 진도가 나가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캐릭터 디자이너들이 두루 쓰는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채색을 해 나가는 예, 그런 과정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림을 전혀 그려보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 그림을 전혀 그려보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이 화면을 보신다면 말 그대로 관심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관심이 없다면은 발전할 가능성이 좀 많이 없겠죠.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림을 뭐 태어날 때부터 잘 그린 게 아니었겠죠. 좋아하게 되고 예, 관심을 가지면서 좀 따라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위치까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은 말 그대로 갓 배워 나가는 그런 수준이라도 한해두 해가 지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또 따라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충분히 다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반면에 그림을 좀 해봤다면, 이제 난이도라든지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위치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강의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렸다. 내가 이제 아예 못 그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는 것 같은데 썩잘 그리는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많이 계시는 분들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자면 원리의 어떤 이해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렴풋이 그냥 따라 그리는 정도라면은 아무래도 원리 이해를 할수 있게끔 초급, 중급, 고급부터 충분히 다 들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초급이어도 상당히 이렇게 배울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쉽게는 이렇게 다가가겠지만 충분히 초급에서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신 분이어도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급, 중급, 고급을 순차적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내가 한 강의만 딱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중급을 그러면 선택을 해서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그래도 좀잘 이해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급부터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중급을 듣다가도 충분히 초급이 궁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할수 있을까요? 또는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나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연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살이 지나서도 충분히 시작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30살이 어느 정도 넘으면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선택을 해서, 사회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취미로 충분히 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또 20대 정도 되시는 분들, 20대에서 이제 30대 전까지의 어떤 연령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가 아닐까. 이제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점이어서 아마 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늦지가 않은 시기예요. 그림이라는 거 자체가 뭐 오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서 그림을 꾸준히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어떤 자신만의 개성을 또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들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충분히 상당히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잘 그리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의 정의를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개념을 잘 다시 다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림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작가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나 혼자만 보고 나 혼자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그림을 남에게 보여줬을 때 같이 공감을 할수 있고 같이 감동을 받아줘야지만이 충분히 좋은 그림이 될수 있으니까, 잘 그리는 그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가 이거랑 똑같이 그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에 이런 정도의 스타일로 어떻게 그리겠다, 뭐 거기서 나의 것만을 좀 찾아나가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마인드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빠르게는 뭐 2년, 적게는 뭐 1년, 뭐 이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림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인이 관심만 두고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그만큼의 시간이 꼭, 이렇게 뭐, 10년이다 했으면 10년 시간만큼을 그려야지만이 그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선생님 것과 다른 준비물, 다른 타블렛을 써도 괜찮은지, 또 프로그램은 어떤 버전을 써야 또 괜찮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질문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초급 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작업을 필요로 해서 이제 어떤 기초적인 수채화, 포스터, 그다음에 이제 색연필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채색을 할수 있는 도구를 이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쓰는 어떤 신화 포스터 물감, 뭐 이렇게 수채화 물감 이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수채화 물감이라면 다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포스터 물감이라면 충분히 다 따라올 수가 있는데, 이제 너무 오래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창고에서 꺼낸 그런 옛날 거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고요. 적당히 이제 쓸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굳이 새로 사지 않아서 안 와도 되고, 또 화방에 갔는데 뭐 생각보다 이게 이거보다 싼게 있다라고 하면은 꼭싼 거를 가지고 또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블렛을 써요. 타블렛을 쓰면서 채색을 하는데, 타블렛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것들은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편하게 사서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고가를 쓰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쓰면서도 이거 달면 어떡하냐,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런 어떤 걱정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거 사서 쓰셔도 되고요. 굳이 제 거보다 좀 사이즈도 작고 좀 작은 거 쓰셔도 돼요. 그런 것들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뭐 조그맣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은 크기를 이렇게 돋보기라는 그런 툴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보면서
채색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너무 막 비싼 거, 막 좋은 거 이렇게 아니면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뭐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충분히 본인이 어떤 여건에 맞는 그런 상황들로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버전 이제 뭐 CS를 이제 지금은 많이 쓰는 세대고요. 그러고 이제 CS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또 버전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걸 쓰는지 또 중요하지만 그 버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거기에서 쓸수 있는 건 상당히 우리가 쓰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걸 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막 진한 막 초기의 모델들 있잖아요. 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10버전 이하라든지 또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뭐 CS 버전 이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거를 아마 구하는 게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것들 어느 정도 되는 것들 본인들이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제가 쓰는 어떤 단축키 내 부분들은 버전하고 상관없이 다 진행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버전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CS 버전 이상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어떤 질문들을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작업물에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진행 방향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튜터링 게시판이라는 곳에서는 충분히 이제 본인들의 작품, 활동, 제 어떤 강의에서 지금 이렇게 완료를 하고 있는 어떤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연습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그린, 제 거를 보고 그리는 거는 본인들의 그림이 아니라 제 그림을 그대로 카피를 해 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의 그림의 어떤 수준이 지금 어떻고 어떻게 그려야지 조금 더 발전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려면은 본인들이 어떤 연습하는 캐릭터 디자인은 말 그대로 많은 걸 상상을 해서 재밌게 표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어떤 연습 과정들의 어떤 그런 작품들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어떤 연습 과정을 스캔을 해서 튜터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쉽고 재미있게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또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런 튜터링 게시판 또 교육 질문 게시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질문 게시판에 바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혼자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 그 이제 저를 포함을 해서 이제 볼수 있고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튜터링 게시판과 교육 질문 게시판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강 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